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프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후디 컨텐츠. 제가 진짜 후디 하면은 최겨울, 최겨울 하면 후디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도 오래됐고, 그동안 정말 후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후디를 많이 입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비할 수 있는 가격대에 후디들의 뭐 장점, 뭐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서 이번에도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골라보고, 또 도착하면은 간단하게 입어보면서 실물 리뷰까지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스위치워치 하면서 산 게 있어요. 그때 내가 맨투맨 할 때 몇 개 골라놨잖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몇 개 골랐었어요. 이렇게 이거 포스 333 맞아. 이거 실제로 있어요. 사무실에 여기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디테일 되어 있고, 이 컬러 많이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틸리즈. 근데 저는 2018년도부터 그렇게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다는 거 알아주세요. 생색자. 그 다음에 이스콘스트. 이게 스마일 요즘 대세잖아. 그래서 스마일 요거 예뻐보여서 요거. 그리고 예사이씨 이거 하늘 색깔 후디 요거. 요렇게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MLG. 나 이거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이거 인기 많지 않냐? 인스타를 진짜 많이 봤거든? 근데 예쁠 것 같기는 한데. 10월 27일 배송이라고? 그런 거 빨리 얘기해주세요. 거의 뭐 배달 치킨 존내 골라가지고 장바구니 다 담아놨는데 그 시간 보니까 어? 뭐야 1시간 반 예상? 그럼 바로 집어치우거든? 그레이버 들어봤는데. 그레이버 모키야? 아닌데? 이거 54,000원 밖에 안 하는데 어때? 클립도 줘. 별건 아니지만 니니? 야 지금 4개밖에 못 골랐어. 밤새야 돼 그러면. 내 입이 이쁘니까 보류만 해놓을게. 아웃샌딩 한 번 더 가냐? 그러면은 미드 보는데 훈훈한 남주 있잖아.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말괄량에 페이스톡 하다가 사고나. 근데 그 페이스톡 하던 사람이랑 그 몸이 바뀌어. 개소리인데.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부자야. 그런 살짝 그 남주 느낌? 쌉소리였고요. 네. 요거 괜찮네. 요거 딱 내 느낌인데 69,000원인데 2018년도 FW꺼.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원단인데 진짜 빈티지하게 잘 뺐다 이거. 솔직히 이거 69,000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2년 전에 만든 거긴 한데. 이거 뭐야? 어? 살짝 등산용 같은데? 이거는 세트로 사지 않으면 의미가 개 없는데 이건? 이렇게 지출을 두 번 한다고? 이거 딱 봐도 어깨 개 작게 나갔다. 어? 이렇게 해보는 거 예쁜데 봐봐. 이거 두 개 사지 않는 이상 의미 개 없는 세트야. 라지 66 55 작게 나왔죠? 이게 엑스라이 사이즈 하나만 있어도 이거 샀을 텐데. 아 이거 아쉽습니다. 응? 앤더슨 벨 이거구나. 근데 이거는 9월 28일 배송이라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예약 배송이 많아. 아 이거 이쁘네. 뭐야 존나 비싸네. 아 존나 예쁘긴 하네. 아 존나 비싸다. 아 존나 예쁘긴 하네. 계속 번보. 아 제 뇌에 있는 말 계속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제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존나 예쁘네? 이거 존나 비싸잖아. 존나 예쁘네? 계속 이게 죄송해요. 반복돼서 그래요. 아웃슬리브스가 달라. 근데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나? 감성해진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저 들어가도 될까요? 똑똑. 안녕하세요. 어 예쁘네요. 오프라인 편집샷 보는 느낌으로. 이거 하나 가자. 그냥 이거 내가 입고 싶어서 이 가격대로 그냥 밀어붙일게. 색깔은 뭘로 갈까요? 그레이? 오케이 오케이. VDR. 이거 내가 영상에서 봤던 거. 이거 색감 이쁘지 않냐? 이거 어때? 이거 왜냐면 특색 있어. 그래도 그치? 나 아니냐? 요거 하나 가자. 요거 하나 가고. 아 썬데이오 클럽 괜찮지. 어깨가 69에 79면 크게 나온 거거든? 품이 엄청 크게 나왔다는 거야 지금. 일단 보류해놓게. 일단 보류해놓자. 타이다이 있네. 타이다이 건드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원하겠네 이거. 이거나 아니면 요런 건 디자인 좀 괜찮은 것 같아. 테이핑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네. 방송사에서 그 뭐야 테이핑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뭐냐 이거? 테이프 프린팅에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냐?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 봐. RDVZ 인플루언서 카툰. 아 이거 이거는 솔직히 할 얘기 있겠다. 그치? 이건 안에 할 얘기 개 많잖아. 와 콘텐츠 개 잘 짰다. 다시 한번 보는데 LMC의 후디를 한번 볼까요? 어? 좀 특이한데? 아까 기모 처리되었습니다. 아 이거 좀 특색 있다? 이거 괜찮지?
어 이거 단정세 보인다. 재질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오 컬러가 겁나 많네. 살짝 이걸로 갈까요? 픽스. 아 에스피오나지. 에스피오나지인데 후드는 항상 이거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지만 항상 이거야. 살짝 덱자켓 계속 매년 만드는 느낌이지. 아 근데 이런 느낌 조금. 어? 4만원이더라고? 라인? 어? 줄 좀 특이하긴 하네. 아 존나 애매띠한데 이거. 발렌시아가 미만 잡이라고요? 존나 축구하고는 옆에 가가지고 손흥민 미만 잡? 응 하지마. 응? 메시 미만 잡? 응 옆에서. 대로가 옛날부터 가성비의 킹이었지. 어? 어? 이게 오히려 예쁜 것 같은데? 이분이 이 정도로 머리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나 정도는 거의 묽게 되겠는데? 저분이 모자를 넣었는데 저 정도다? 그럼 내가 쓰면 어떻게 될까? 아 파르티멘토. 파르티멘토 그래. 진짜 파르티멘토 이양 물고 싸게 만들잖아 진짜. 응? 비싸? 비싸? 이거보다 비싸? 살짝 이런 느낌이야. 파르티멘토 피시텔 59,000원 이양 물고 싸게 만들어 진짜 얘네. 이거야 이걸로 가. 오 예쁜데? 옵션 선택 M 라지 티. 이거야 됐어. 자 슈에트 대페로. 야 씨발 디즈나 진짜. 아 씨발 괴롭히지 말라고 퉁퉁이 개새끼야 진짜 씨발.